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귀여운 황새들이 귀에 아주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네. 네네. 자, 사진 촬영 어떻게 앞으로? 지금 촬영 잘 되고 있는 거죠? 야, 어디서 주무시나? 어디 가셨어? 사진 찍어주세요. 자, 네. 자, 깃발을 좀 앞으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앞으로 내비내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. 됐어요? 네. 이 깃발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네. 사회자 권한으로 인사 한마디 고맙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께 뭐 인사 한마디. 네, 그 정주로 선생이 텔레비 보면 낙수 잘하시기로 소문나 있잖아요. 네. 그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예. 네. 자, 도에서도 함께 이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김기영 부의장님, 도의 부의장님, 고남중 의원님, 김유필 의원님 일어나십시오. 김용필 의원님. 자, 우리 도의 의원님들과 도지사가 우리 예산군 옛 이야기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인사드립니다. 옛 이야기 어딜 가봐도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축제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.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정과 심성이 그만큼 곱다는 걸 이야기합니다. 역시 우리가 이 이야기 축제를 잘 발전시킨다면 고장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커나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더욱더 행복한 아이로 커나갈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축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뭐 권한경 네. 선배님도 저희 예고 선배님이시지만